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차차 흐려져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에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12분 41초 영덕군 동남동쪽 12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6.37도, 동경 129.4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8km 이내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한전과 한수원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원전을 정지시킨다는 근거없는 주장까지 나오자 원자력위원회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한국전략이 올들어 2분기 연속 적자를 내자 일부 보수 언론은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LPG 발전 등을 늘려 발전 비용이 급증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원전을 정지시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내놓은 공식 입장을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90%대이던 원전 가동률이 71%까지 줄었는데 이는 과거의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모든 원전에서 동시다발로 확인됐고 한 수원의 시설 정비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6년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 철판에서 치명적인 부식 문제가 모든 원전에서 확인됐고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실제 원자로 평균 정비 일수를 보면 과거 100일을 밑돌던 것이 철판 부식 문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6년부터 발견된 경락 건물 내부 철판 부식이나 콘크리트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대비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했던 것이고. 더구나 한수원이 지금껏 90%대의 높은 원자로 가동률을 유지해온 것은 상대적으로 정비와 안전을 그만큼 소홀히 해왔다는 증거라고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언론에서 너무 이제 핵산업계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의 관점에서 보도를 한다라면 가동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정비를 잘 하는가 고장났을 때 그때 그때 멈추고 안전진단을.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전 경납 건물의 내부 철판 정비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원전 가동률이 조만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여성회가 오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포항 시청에서 위드유 캠페인 및 서약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서약식에 참여한 예비 후보들은 사회 각계 용기 있는 미투 선언을 지지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고 성평등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 선관위가 지난 13일 영덕의 모 마을 이장이 자유한국당 이희진 영덕군수 후보의 마을을, 주,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안내 방송해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두고 군수 후보들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을 뿐인데 장성욱 더불어민주당 영덕군수 후보 측은 경고 조치로 과장해 공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군 의회의장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영덕군수 선거에 나섰던 이강석 예비 후보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수 선거전은 자유한국당 이희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장성욱 후보, 무소속 박병일 후보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경주시의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액이 목표 대비 63.6%인 2,588억여 원으로 전국 평균 67.4%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과와 농업기술과 축산과 등은 40% 미만에 그쳤는데 경주시는 공사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제 1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8일까지 국토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포항 중앙동 일대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스텍 화학과 김원종 교수와 화학공학과 이진우 교수팀은 암 조직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나노구조체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나노구조체가 암 조직 주변과 암 내부에서 항암 약물을 방출해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재료 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온라인판에 소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현재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김치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련 업계 준비를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